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11장 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여 여자의 머리는 남자여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느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1장은요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예배 가운데 여자들이 머리를 가리는 수건이나 너울 같은 것을 쓰는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 성만찬으로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야기들은요 저희들하고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경험하지도 못하고 실제로 저희 교회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그런 낯선 이야기처럼 들려집니다. 왜 이렇게 저희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여주는 특별히 여자가 머리에 수건 같은 것을 쓰는 것은 전혀 저희에게는 생각해 볼 만한 이유가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살펴봐야 하는 것인지 그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성경에 이 이야기들을 남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읽고 묵상할수록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34절에 보면요.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 저희가 알지 못하는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34절 말씀 하반절 보겠습니다.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잡으리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고린도 전서라는 이 편지에 기록되지 않은 일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문제들도요 얼마든지 기록하지 않고 다룰 수도 있었는데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남기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남기시고 묵상하게 하시는 이 문제들을 다루게 하시는 주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경 말씀이 오늘날까지 남겨져서 읽혀질 것을 아셨는데 그것을 남기신 주님의 진의가 무엇인지를 질문하며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마땅한 태도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먼저 예배 때에 여자들이 머리를 가릴 것이다 라고 하는 문제에 관련돼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당시의 관습에 의하면요, 정숙한 여인,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여자를 향한 문화적인 관점이 있었습니다. 당시 여자들은요, 밖에 공적인 자리에서는 머리에 너울과 같은 머리를 가리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그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이 머리를 가리는, 머리에 너울을 쓰거나 수건을 얻는 것 같은 일들을 거절하는 여자 성도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 여자 성도들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성령의 참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어떤 법칙이 요구하는 것을 따라할 필요가 없지 않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얻었는데 우리가 굳이 어떤 형식에 매여서 그렇게 남자는 어떻고 여자는 어떻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머리를 가리는 너울을 쓰지 않고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도와 예언과 같은 일들을 하겠다라고 하는 고린도 교회의 여자 성도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를 두고 아마 고린도 교회 안에도 다른 두 가지 의견으로 나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의견이 맞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아니 그렇지 않다, 그거는 합당하지 않아 하는 이렇게 다른 의견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써서 물어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답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까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당시의 문화적인 어떤 사회적인 그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모든 여자들은요, 공 예배 때 머리를 가리는, 아니면 공적인 활동 때 머리를 가리는 일을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들의 대표적인 경우가 결혼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여자들입니다. 예를 들면 당시에 부자들, 고위층의 남자들과 결혼을 했지만 정실 부인이 아닌 첩이거나 했던 여자들, 아니면 신전에서 일하던 창녀들로 남자들에게 몸을 파는 여자들, 그것도 아니면 그 이방신을 섬기는 여자들 중에 황홀경에 들어가서 그 이방 신전에서 황홀경을 경험하는 여자들, 또 이도 아니면 동성연애자들 중에 여자들끼리 동성연애를 하는데 그중에 남자 역할을 감당하는 여자들은요, 머리를 가리는 그런 너울과 같은 것을 쓰지 않고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니 당시의 사회적 관념 속에요, 여자가 머리에다가 너울을 쓰지 않으면 어떤 의미가 있죠? 부정하거나 정숙하지 않은 여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이런 오해를 벗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머리에 너울을 쓰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너울을 쓰지 않고 그런 공적인 자리에 나가는 것은 오늘 성경에 보면 머리를 민 것과 같이 부끄러운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당시에 불륜을 행하다가 잡힌 여인에게 행해지는 가장 참혹한 형벌이 무엇이었냐면 머리를 밀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밀린 여자가 있다는 것은 나는 불륜을 행한 여자야 하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밝히게 되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처럼 부끄러운 일이 공예배 가운데 와서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배 가운데서 드려지는 것이다 라고 하며 머리에 너울을 쓰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저희들은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일이잖아요. 이것이 오늘 그대로 적용해서 우리에도 머리에다 뭘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잘못 해석입니다. 오늘 또 고린도서 11장을요 잘못 해석하는 또 한 가지의 보편적인 오류 중에 하나는, 고린도서 11장을 그냥 빠르게 읽거나 얼핏 읽으면 마치 남자는 여자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아주 특별한 권위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자는 머리에 너울을 써야지만 되는 거고 남자는 그것을 쓰지 않아도 되는 특별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것은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4절과 5절 말씀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4절과 5절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표현이 있습니다.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이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요. 저희가 지금 예배드릴 때 대표 기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지금 예배 때에 설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4절, 5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 읽으면 고린도전서 말씀에 사도 바울이 남자를 여자들보다 훨씬 더 권위 있고 높은 위치에 올려놨다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오늘 4절 5절 말씀을 참 자세하게 읽어보십시오. 남자들도 교회에서 기도나 예언을 할 때 마땅한 자세가 있고 여자들도 교회에서 기도나 예언을 할 때 마땅한 자세가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당시 1세기에 그 당시의 사회상을 보면요.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평등하지 않았죠. 예수님께서 물고기 다섯 마리와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도 다섯 개로 사람들을 먹이셨을 때 그때 모였던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라고 되어 있죠? 5천 명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천 명에는요 아이들과 여자들의 숫자는 빠져 있습니다. 이처럼 전통적인 유대인들이나 당시의 사회상을 보더라도 여자들은요 남자들만큼 귀하게 이렇게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평등하지 않았어요. 그런 사회 가운데 생겨난 것이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인 교회인데요. 이 교회 안에서 특별히 이 교회의 공적인 예배 안에서 대표 기도를 한다든가 말씀을 나누는 일에 남자들은 이런 자세로 해야 되고 여자들은 이런 자세로 해야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죠? 남자와 여자에게 똑같이 평등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평등함입니다. 그런데 단지 그것을 표현하고 그것을 섬기는 자리에서 문화적이고 사회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그들의 복장에 대해서 구별점을 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도 지금 현재 어떤 옷을 입고 있냐가 어떤 생각과 어떤 표현을 하느냐를 나타내는 것처럼 당시에도요 여자들이 머리에 너울을 쓰느냐 쓰지 않느냐가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남자와 여자의 차별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11절과 12절에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사도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죠? 남자와 여자가 동등합니다. 어떻게 동등하냐면 둘 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죠? 남자와 여자가 똑같이 하나님의 권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권면은요 아주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10절 말씀 보시죠. 그러므로 여자는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스스로 판단할 만큼 아주 명쾌한 일이라는 거예요. 당시에 사회적 문화적인 어떤 이해를 가지고 봤을 때 머리를 가리지 않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냐.
양심에 부끄럽다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니냐. 그러니 마땅히 머리를 가리고 교회에서 여자들은 공예배에 참석할지어다.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도 역시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두 가지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어집니다. 두 가지 원칙이 뭐였죠? 첫 번째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것인가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가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일인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자들이 머리에 너울을 쓸 것인가라고 하는 이 문제는요. 다른 사람을 위할 것인가라는 질문 앞에 전혀 머리에 너울을 쓰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일도 아닌 것이죠. 그러니 마땅히 사도 바울도요. 너희가 공예배를 드릴 때는 머리에 여자들이 머리에 너울을 쓰고 공예배에 참석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앞부분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요. 우리와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이 이야기가 오늘날 왜 우리에게 기록되고 우리로 하여금 묵상하게 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요, 머리에 뭘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문제로 논쟁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와는 전혀 다르지만 우리 마음에 질문들이 있죠. 왜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되지? 왜 이렇게만 해야 되는 거지? 하는 질문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기호식품이라든가 생활의 방식이라든가 예배의 어떤 표현들이나 방법들에 관련돼서 이런 질문들이 계속되고 있죠. 이런 질문들 앞에 우리가 먼저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남자건 여자건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서 보이지 않는 너울을 쓰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당대에 여자들은요, 너울을 씀으로 자신들이 권위 아래에 있다는 것을 표현했던 것처럼 우리는 오늘 우리의 머리에 보이지 않는 너울을 쓰고 살아갑니다. 그 너울이 무엇이지요? 우리에게는 주인이 있다. 우리에게는 왕이 계시다. 우리는 왕이라는 권위 아래서 살아가는 자들이야 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너울을 쓰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당대의 여자들이요, 머리에 너울을 쓰고 우리가 권위 아래서 살아간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던 것처럼 오늘날은 우리는 내 주인이 그것을 기뻐하실까? 내 왕께서 오늘 내가 내 삶에 이것을 하는 것을 원하실까? 이것이 마땅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오늘 고린도전서 상반부에 있는 너울을 쓰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이해의 여부를 떠나서 우리의 왕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이해의 여부를 떠나서 우리의 왕께서 그것이 아니다 라고 하시면 멈추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제 17절부터는요 성만찬의 문제가 나옵니다. 당시에 성만찬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셨을 때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함께 음식을 가지고 와서 함께 음식을 먹는 공동식사 애찬이 있었고요. 그 공동식사가 끝난 애찬이 끝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명령하신 주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일이 그 뒤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찬과 성만찬이 합쳐진 형태가 바로 그 초대교회 당시의 성만찬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당시의 성만찬은요 집에서 모여서 했을 텐데요. 이 집에서 모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자들이 주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큰 집을 가지고 있고 음식을 준비하기 유리한 부자들이 그 일들에 앞장서서 주관하게 되었을 텐데 이 고린도 교회의 성만찬이 진행되다가 어느 날부터 이 성만찬을 먹을 때 부자들과 가난한 자들이 따로따로 먹게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당시에 주로 저녁 때에 예배가 드려졌는데 부자들은 종을 부리고 자신이 특별히 일할 일이 없기 때문에 먼저 음식을 준비해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먼저 음식을 먹게 된 거죠. 그에 비해서 가난한 자들, 종들은요,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예배에 참석해야 되니 뒤늦게 그 예배 자리에 왔어요. 그런데 먼저 먹었던 부자들이 음식을 남김없이 다 먹어버리고 나중에는 결국 너무 많이 먹어서 취하기까지 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뒤늦게 온 이 가난한 성도들이요,
와서 보니 먹을 게 없어서 배가 고프고 그리고 부끄러움을 당했다라는 것이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성만찬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성만찬이 아니라 자신의 배를 채우는 개인적인 사적인 식탁으로 바뀌고 만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두고 사도 바울이요 몇 가지를 권면하고 책망합니다. 첫 번째로 17절에 이들의 성만찬이 오히려 그들에게 해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거룩한 성찬이요 오히려 교회를 분리시키는 분쟁과 파당이 되었다고 18절과 19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론 짓기를 이들이 나누는 이 성만찬은 더 이상 성만찬이 아니다 라고 결론을 20절에 짓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20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성만찬을 못 먹는다는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들이 먹는 것은 더 이상 성만찬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만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나게 설명해 주는 부분이 그 뒤에 이어지는데요,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은 성만찬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명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너희가 모일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주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이 무슨 명령을 주셨죠? 나를 기념하라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영어로는 이것을 나를 기억하라라고 이렇게 번역되는데요, 나를 기념하고 기억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는데 뭘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 대상이 무엇이냐면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라라고 주님이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만찬을 먹을 때마다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나를 대신하여 사셔서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성만찬이에요. 그렇게 26절 한번 보실까요? 26절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성찬은요,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여 그것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성찬인 것이죠. 그런데 당시에 이렇게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서 먹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성찬을 합당하게 먹지 않고 있다. 주의 성찬을 합당하게 마시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죠?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과 전혀 관계없이 먹고 마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요, 사실 주님의 죽으심을 헛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책망이에요. 2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 성찬의 이런 사건들은요, 오늘날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가 먼저 와서 먹거나 누가 너무 배불리 먹거나 누구는 못 먹거나 이런 일들은 저희 교회에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이 성찬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을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 남겨두신 것일까요? 성만찬은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또한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한몸 되었음을 확인하는 가장 복된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요, 예배를 한다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성만찬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가장 복되고 가장 핵심적인 성찬이요, 오히려 교회를 분리시키고 분쟁과 파당이 생기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죠? 아무리 영적이고 선한 것도요, 그 본질을 잃어버리면 해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하고 영적이라고 말하는 것들도요,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냥 습관에 빠져서 익숙하게만 들여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배이건, 그것이 기도이건, 그것이 말씀을 읽는 것이건,
그것이 다른 어떤 것이건 관계없이 심지어 그것이 주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성만찬이라 할지라도요. 그것의 본질, 주님께서 담아두신 원래의 뜻을 잃어버리고 그냥 오늘 습관을 따라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날 때마다 성만찬을 하라고 하셨는데요. 그 이유는 떡을 먹고 포도주를 먹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날마다 만날 때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하나 되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성찬을 할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너가 오늘 나를 말씀 가운데 만나고 그리고 나와 함께 돼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 주셨던 성찬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13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여자를 향해서 머리에 무엇을 두라고 하는 명령이지만 사실은 이것은 권세 아래서 살아가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각자의 계신 자리에서 한번 약간 소리를 내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왕 되신 주님의 인도와 말씀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아멘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너울을 쓰고 하나님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데 주님 오늘 왕 앞에서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 나의 삶이 왕 되신 주의 인도와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왕 되신 주님 앞에서 보이지 않는 너울을 쓰고 살아가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 남자건 여자건 하나님 우리가 모두 주님으로부터 말미암고 하나님의 권세 앞에 있으며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왕 되신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마땅한 바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왕 되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나는 주인이 있다. 내 주인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자가 나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의 가운데 넘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왕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를 살게 하소서. 절대로 우리 스스로가 주관자 되고 왕 되는 일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왕 되신 주님 앞에서 너울을 쓰고 살아가는 자로 살게 하소서. 내 왕이 이끄시는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바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결정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나에게는 주인이 있다.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하나님 오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소서.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경배합니다. 한 가지만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시간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입술을 열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익숙함에 갇혀 형식만 남은 신앙생활들이 멈춰지게 하소서. 날마다 새롭게 주님을 만나고 감격하며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입니다. 이 시간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그 본질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우리에게 해악이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주님을 만나는 것을 놓치고 그냥 형식과 습관만 남아있는 우리의 신앙생활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감격하고 주님과 하나 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선하고 아름다운 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형식과 하나님 껍데기만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멈춰지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본질로 돌아가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하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 그 만난 예수 그리스도와 생생한 관계 가운데 주님과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만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시는 하나님 주님과의 생생한 만남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고 그 주님과 한 몸 되어서 살아가는 삶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소서.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동기와 하나님 원동력이 우리를 만나신 주님에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에게 하셔서 하나님 그 주님과 하나 된 삶으로 오늘 삶을 인도하여 주소서. 직장에서